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법제론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죠.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만들고, 또 실천을 만들고, 실천 기술을 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법에, 사회복지 법에 이루어지는 분야, 각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챕터 1에 법의 기초 이론, 그러니까 이제 법이란 무엇인지 이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란 그 법의 기념이 나와 있죠. 개념이 나와 있죠. 이제 법을 뭐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질서유지죠. 또 사회생활에 일반적인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간의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발달된 어떤 이제 규범이 있겠죠. 규범의 체계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은 강제성이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제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으로 어떤 법의 개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겠다 보죠. 자, 그래서 1번 거기 보면 법은 규범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법은 사람이 행동에 있어서 마땅히 쫓아야 할 질서, 곧 규범인 거다. 당연히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이 규범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모두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간혹 이를 어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법은 규범이기는 하지만 꼭 따라줄 것이 요청되는 당위 법칙이다. 법은 규범이자 뭐가 필요하다? 당위성이죠.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은 사회 규범이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집단 생활을 영위하기야 마련, 집단 생활을 영위하기 마련인 바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사회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은 또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음에 이제 법은 행위 규범이다. 그죠? 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강제 규범이죠. 법은 각 개인의 의사가 어떻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에 복종해야지 되는 강제성의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 준수가 강제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정교나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과는 구분이 된다. 그죠? 법은 강제 규범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법의 개념적인 요소다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보시면 이번에 이제 법과 관련된 도덕이나 종교, 관습과의 관계를 좀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법과 도덕에서 보면 이제 유사성이 보면 일단은 법도 그렇고 도덕적인 측면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은 자, 도덕은 뭐예요?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법은 뭐죠? 타율성을 본질로 하죠. 그래서 도덕은 이제 개인의 어떤 마음속의 의사를 규율하는 것이지만 법은 뭐예요? 바깥으로 나타난 어떤 그 행위 규범을 규율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요소고. 도덕의 중요성은 뭐 법이 아무리 강제성을 띤 사회 규범이라 할지라도 일단 완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도 그법 자체가 완전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개개인의 양심이 명하는 이제 자율적인 도덕률의 호소함으로써 보다 완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제 완전성을 기하려면 이제 도덕과 융합이 잘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법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교도 이제 법처럼 특수한 어떤 규범의식을 갖고 있죠. 종교에서 어떤 그 마땅히 행해야 될, 지켜 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규범의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 종교적인 부분은 이제 신앙성이고,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이제 강제성 있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 이게 이제 종교는 편면성이지만 법은 뭐예요? 양면성이죠. 그래서 종교는 그 신에 대한 봉사 의무만 있지만 법은 뭐예요? 의무를 다함으로써 내가 뭘 가질 수 있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법의 양면성이다 하면 의무와 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겠죠. 대신 내 의무를 지키면 내가 다른 권리를 갖게끔 되겠죠. 이런 양면성적인 측면이 있다. 다음에 이제 간습적인 측면을 보면, 관습은 외형적 존재로서 법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외면화, 타율화, 공권화되어 있다. 그래서 관습은 한편으로는 내면적 존재로서 도덕 및 종교의 형태를 취해서 내면화, 자율화, 개인화되어 왔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법과 간습의 차이점은 간습은 비조직적 사회의 세간의 규범이지만 법은 가장 공고한 조직적 사회인 국가의 규범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습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성문화되지 않는, 문서화되지 않는 이제 불문법에 보죠. 그래서 이 관습은 비조직적 사회의 어떤 세간의 규범이기 때문에 법과 좀 다른 점이 있고, 관습을 위반할 때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데 그치지만 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한 조직적 강제가 예정된다. 그렇죠? 일반적인 그 시행해온 관습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난적인 요소만 존재를 하지만 법을 어기게 되면 이 의무와 권리가 없어지죠.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자체의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조직적인 강제가 예상되죠. 그래서 법과 관습과의 관계는, 법의 연원의 하나에 속하는 관습법은 관습이 법 규범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진행자 왔던 이해자 왔던 어떤 관습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된 부분이고, 관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로서의 관습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일반 법률 행위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제2절 법의 목적을 보시면, 법의 목적은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고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법의 목적에 대한 그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덕적 생활, 루소, 자유와 평등 확보, 칸트, 도덕적인 개인 인격의 확보를 봉사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 벤담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학자들의 주장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법의 연원으로 가겠습니다. 법의 연원 챕터 2 제1절 법원의 뜻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이 법인가를 정하는 경우 그 근거를 법의 연원 즉 법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에 타당한 근거로서 신의사, 이성, 국가 등을 뜻하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법원이 된다. 국민주권주의죠? 국민주권에서는 뭐예요? 국민의 의사죠? 국민의 의사가 법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할 때는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에서 법원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 볼수 있지만, 보통 이제 성립 형식에 따라서 법률, 명령, 간습, 판례법 등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 2절, 거기 이제 성문법이 나오죠. 자, 성문법이다 하면 뭐예요? 어떤 법이 체계가 문서화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성문법의 뜻을 보시면요. 성문법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제정 공포된 법규법이다. 자, 이것이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제정법이라고도 하죠. 문서화돼서 제정 공포한 것이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성문법의 종류죠. 자, 성문헌법 첫 번째가 국가의 조직 및 통치기구에 관한 국가기본법, 즉 헌법이 그 나라의 다른 성문법과 구별되는 특수한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이 헌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은 하나의 근본 규범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죠. 그것이 헌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문헌법 같은 경우 사회복지법과 연관시켜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에서 이제 생존권이라는 게 있죠. 근데 한마디로 복지권인데, 이 생존권 복지권과 관련된 헌법이 우리나라가 보면, 헌법 제31조부터 해서 제36조 사이에 이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차지하고 해도 이 31조에서 36조 안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1919년에 나왔던 이제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것이 이제 복지권과 연관되는 법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헌법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률이죠. 자, 이렇게 살펴봐야죠. 그럼 법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법률이다 하면 국회 입법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원수가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되는 국법의 하나인 법을 말한다. 자, 그럼 이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다음에 나온 것이 명령이죠. 자, 이 명령 뭐예요? 법률 다음 가는 성문법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제정 공포한 법령이다. 자, 이것은 국회 의결이 없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 공포. 이것이 이제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령, 위임령, 뭐 국무총리령, 뭐 긴급재정명령 이런 것들 나와요. 이제 많이 우리가 접하죠. 다음에 이제 나오신 자치법규가 나오죠. 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지방 분권 하시 되죠.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자치법규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뜻한다. 그렇죠? 즉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을 하는데 그 제정을 해도 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가장 그 성문법의 가장 그 상위 법은 뭐예요? 헌법이죠. 이 헌법 법률 명령에 따라서 예약법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근본 기본인 헌법을 관련된 부분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치법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조례가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조례는 뭐예요? 지방의회가 의결을 거쳐서 제정을 하죠. 그럼 지방의회 의원이 있죠. 그 지방의회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서 제정을 하면은 그게 조례가 되고 규칙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주에서 지자체라고 그러죠. 지자체장이 규정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성문법으로서 법률과 관련 정리를 보면 첫 번째가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치고 반면에 명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행정부가 제정 공포하는 법령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조약과 국제법규죠. 자, 조약은 국가에 대한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두 나라 이상 사이에 해지는 문서적인 합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와 타 나라와의 관계를 법규적인 관계를 서로 상호 관련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약이다. 그래서 국제법규는 확립된 국제 간습 법규를 뜻한다. 우리 이제 헌법에 의해서 체결이 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이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조약은 이제 문서적인 합의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조약은 이제 넓은 뜻으로 말할 때 이제 협약, 협정, 규약, 뭐 헌장, 규정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죠. 그다음 이때 이제 3번 보신 법의 순위가 나오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에서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 되고 하위법으로서 상위법을 개정 또는 폐지시킬 수 없다. 이것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헌법인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법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의 법규는 뭐 명령이나 법률, 헌법과 관련된 부분의 범위 안에 있어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그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요. 자, 이것이 이제 상문법이고 다음에 나누는 것이 이제 불문법이죠. 자, 성문법은 뭐말 그대로 성문화, 문서화된 법인데, 이거는 이제 성문화되지 않은 거죠. 자, 불문법의 뜻, 특별히 성문화되지는 않았으나 법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어 있는 법이다. 그렇죠? 문자로 표현되고 권력자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 이외에 모든 법을 불문법 또는 비제정법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불문법의 종류가 나오죠.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판례법이 가장 중요하며 조리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가 관습법이 나오죠. 자, 그럼 관습법이 뭐냐면 사회의 가능에 의해서 발생된 사회생활의 규범이 어떤 불문의 원형대로 사회력 또는 국가력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성문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개 모든 게 이제 관습법으로 존재를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습이라고 모두가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습 중에서 법적 확신이 수반된 것만이 법으로서의 관습, 즉 관습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적 확신이 수반되지 않은 관습은 사실로서의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관습법이 단지 어떤 하나의 보충적인 효력만 인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법상에서 어떤 법률적인 내용을 찾았을 때그 부분에 얻게 된다면 불문법 쪽으로서 관습법적인 부분을 하나의 보충적인 법으로서 참조를 한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제 관습법은 이 법적 확신이 수반되죠. 법적 확신이 수반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로서의 하나의 관습법이로만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 제1조에서 보시면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판례법이죠. 판례법은 일반적으로 선례 기소의 원칙을 따르죠. 그 전에 어떤 판례가 있었을 때그 판례를 따른다는 얘기죠. 기속이죠. 기소가 아니라. 자,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판례 형태로 존재하는 법을 판례법이라 한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이고 판례법의 나라라고 불려지고 있죠. 근데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법원이 될수 있는가 이런 것은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도상으로는 판례가 구속력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구속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거듭 쌓이게 되면 관습법으로서 법원의 지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조리죠. 이 조리는 한마디로 신이칙이죠. 신이칙 원칙이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 즉 도리를 이제 조리라고 하고 사회 통념이나 이제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신의 성실의 원칙 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민법 제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해서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조리법에, 그러니까 조리는 법의 흠결이 있을 때, 즉 관습법 등이 없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되고 성문법을 해석할 때그 기준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